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생일. 네. 부처님 덕분에 오늘 잘 쉬고 있어요. 맞는 날입니다. 네. 제가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. 워낙 철이 없고 예. 네. 정말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있어서 네.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기대. 네. 차별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속박이 있을 수 없다. 그러나 편견을 고집하는 사람은 서로 충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. 근데 그렇게 꼭 목소리 깔아야 돼요? 그러니까. 아 정말 저도 힘듭니다. 네, 날이 낡은 만큼. 차별하지 말고 편견 네. 버려야 한다는 그런 거예요? 이웃집 차이스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아 진짜요?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요?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. 네. 어서 오세요.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수담마라고 합니다. 한국에 온 지 8년 됐습니다. 지금 전라남도 광주 길상사라고 합니다. 스리랑카는 사실은 국교가 불교지 않습니까? 네, 한 70% 넘게 불교 신자 네, 불교입니다. 근데 왜 굳이 그 한국에 오셨어요? 복지단 좀 만든 꿈이 있었어요. 아~ 그리고 아, 복지 네.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. 한국 생활 만족하세요? 네. 네. 지금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. 네, 음식도 네. 잘 맞고 날씨도 어느 정도는 네. 잘 받아들이고. 스리랑카에는 겨울이 없는 거죠? 네? 겨울이 없는 거죠? 없습니다. 아예 없어요. 아~ 한 많이 떨어진다 하면 10도, 12, 3 그렇게밖에 안 떨어져요. 정확하게 우리 스라마스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지금 한국에서? 한 가지 일이 아니고 그냥 수많은 일들 하고 수많은 있는데 일. 네, 네. 외국인들, 노동자들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. 뭐 친구들 병원 갈 때나 어려울 때 경찰서든 네. 법원이든 가서 도와주고 목소리만, 에너지만 들어도 네. 이 스님의 그 막 따뜻한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든든함이 좀 있어요. 믿음이 가는 네. 스타일이에요. 그쵸? 네. 네. 감사합니다.